메밀소바 이거예요. 이거는 큰거한 봉지에 4개 들어있고요. 이거는 일단 면을 삶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한 개당 80ml씩 넣으래요. 80ml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350ml 정도 해갖고 넣고, 여기다가는 그냥 광둥이 초콜릿 30개 고마워요. 30개 정도 넣고, 아니, 넣고 이걸 풀면은 된대요, 그냥. 이걸 풀고 찍어 먹으면 된대요. 이거는 뭐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되겠죠? 겁나 사약같이 생겼다. 아, 무블럭도 넣어야죠. 아, 접시를 선택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사이같이 보이지? 이게 이름이 쯔유 간장? 아, 일본 간장. 일본 음식 맛있어. 저 일본 된장도 좋아해요. 미소 된장. 아, 여기 둥둥 떠 있는 거 얼음. 헐, 저분 박력 터진다. 나랑 일본 가. 아, 싫어요. 님이랑 안 가요. 자, 유튜브 친구들, 내가 아까 거보다는 화질 좋죠. 지금 2000K로 다시 해갖고, 보시는데 아마 별 그게 없을 거예요. 얼음이 너무 조금이에요. 별로 없는데. 무블럭은 글쎄. 그냥 뭐, 라면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거? 그, 건더기 스프? 그런 느낌일걸요? 물다 넣으면 진짜 짜요? 물 더, 아, 그래요? 먹다가 좀 짜면은, 더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했고, 존 부인님 탱크를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얘는 홈플러스에서, 하는데 얘는 소시지 야채 볶음 도시락 다 개당 2,500원씩이고요. 소시지 야채 볶음 뭐 이렇게 있고, 얘는 햄 김치 도시락. 네, 고전적이죠.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왜 상추를 왜 넣어줬지? 데코용인가? 쌈싸 먹으라는 건가? 아, 전자레인지에 조금 아까 돌려갖고, 얘는 제육. 해바달바님, 10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해도 보고, 달도 보고, 감사합니다. 얘는 제육? 얘도 제육. 자, 어떻게 깔아놔야 되지? 벤치님, 진짜 하얗고 피부 좋은데 비결이 있냐면은, 캠빨요. 실제로 보면 아니래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아까 무 그거 올린 게 면에도 얼음 넣는 거예요? 아, 글쎄, 얼음이 별로 없어서. 아, 상추떼기 같은 거 이거 해 먹으면 되네. 아, 이거 해보면 되구나. 이거 먹으라고. 맛있는데? 상추 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역시 이 친구들이. 얘는 반찬은 많이 없어요. 팅커벨. 좀 많다. 안녕하세요. 반찬이 겁나 적어요. 요즘 팅커벨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녀요. 스트레스 받게. 자, 이렇게. 쯔유쯔유 간장? 이렇게 여기다가 담근 거 이렇게 치덕치덕 해갖고
아. 와사비. 여기 와사비가 좀 많이 있네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밥보다 반찬이 많은 거 싫어요. 저는 반찬 많은 식당 좋아요. 그래서 식당 중에 반찬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겁나 좋아, 진짜. 노래 확인 아직 못했어요. 아까 저 넷마블 게임 하려고 했는데 빈민이라 하더라고. 빈민. 아니, 일반인이라면 되지 왜 빈민이라고 해? 겁나 기분 나쁘고. 2,500만 원 있던데 이 정도 2,500이면 부자 아닌가? 응? 게임머니 2,500만 원 넣어주고 빈민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쩌라는 거야. 여름에 먹기는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초대사 안된지꽤 돼서 맛은 괜찮죠. 히야친 11개 감사합니다. 맛은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나는? 맛있음. 제가 진짜 메밀소바를 먹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짜증나. 이거 톡쏠 때는 엄청 싸요. 이거는 스팸 같은데 좀 스팸이 아닌 스팸? 스팸에 계란말이 올려갖고 일본 가서 드셔 본 것처럼 말씀하시네. 햄 넣고 볶은 김치. 밥이 이게 전자레인지 좀 아까 돌렸더니 밥이 다 날라다녀요. 아니, 홈플러스 도시락인데 별로 추천 안 해요. 이건 반찬이 별로 없고 밥도 많진 않고 2,500원인데 차라리 편의점 게난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 별로 안 진한데? 이번에는 별로. 키크조아님 팬클럽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 손맛도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닥 추천, 진짜 드시고 싶으면 드시는데, 저는 그닥.
나쁜 남자 박구님 팬클럽 가입한 길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 시켜줬다. 겁나 부럽다. 치킨 먹고 싶다. 아까는 뼈 없는 거 먹었으니까 뼈 있는 거. 뼈 있는 치킨 먹고 싶어요. 아, 얘는 이런 포크가 있어. 포카라. 저 그동안 입맛 없어서 방송 안할때 아예 안 먹은 날도 있었거든요. 진짜 가만히 누워갖고 있는데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찬물에다 밥 말아갖고 젓갈 조금 먹으니까 그것도 쩔더라고요. 이런 거는 메밀소바는 원래 많이씩 담가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한입 정도 그냥 님들 한 입, 내한입 말고 이렇게. 요즘 조금이죠. 메밀 4개요. 뭐, 이렇게 푹 담궈 먹으면은 엄청 그거 할라나? 네, 이거 햄인데, 아, 이 도시락은 진짜 제가 산 도시락 중에 NG 같아요. 뭐 맛이 없진 않은데, 뭔가 조금 2% 부족한. 밥이 전자레인지 아까 돌려서 다시 이렇게 밥알들이 난리 났어. 아, 소바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이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을 확인은 못했는데, 라면이니까 별로 비싸진 않겠죠? 한 3, 4천 원 할려나? 여기다가 밥 말아 먹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미션 먹방이나 그런 데서 해야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거는 벌칙이에요, 벌칙. 4,300원 정도예요? 봉지당 1,050원? 그러면은 4,200원? 뭐 4,200, 300원 비슷하네. 반찬 조금씩 먹으면 안 돼요? 저 원래 밥보다 반찬을 좋아해요. 큰 고명님, 11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라면은 이거예요. 아, 해바달바님, 42개 별풍선, 잘 먹을게요. 사왕님 또 팬클럽 가입 5개 감사합니다. 밥이 남으면은, 어떡하지? 네, 잘 먹겠습니다. 상호 어원 상호 씨 1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기분이 다운된 게 아니라 먹을 때는 요즘 좀 집중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아, 대학생분들 지금 이제 시험 치시니까 얼른 나가요. 혹시나 내일 1교시 오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면 나가요. 내 방 가서 뭐 점수 올릴 수 있으면은 나도 밤새죠. 네, 유튜브 올릴 테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학생인데 저는 방학해서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밥이 일단 얘가 라면 국물이 좀 뜨거운 거면은 제가 라면 국물에다가 좀 비벼 먹겠는데 일단 밥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 카레 버프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카레 하셨는데 엄청 맛있거든요. 그냥 카레를 좀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밥도 지금 다 식어갖고, 전 식은 밥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카레 알죠? 꾸덕꾸덕한 카레. 카레에도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이게 데피면은 다시 말캉말캉해지는데, 그래도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뭐, 어? 거기 반찬 먹으면 되지. 이게 빨간 피클은 뭐지? 피클이 빨간 색깔이 있어요. 위장 크기 궁금하신 분들, 의사 아저씨가 웃으셨을 정도니까, 참 크구나, 이렇게 웃으셨으니까, 생강이에요? 아닌데? 긴가? 좀 장아찌류 같아요. 문데, 장아찌. 어우 짜! 아 보여드리면 좀 이렇게 빨간 무 저희 어머니 표 꾸덕꾸덕해진 카레 꾸덕꾸덕 자, 원래 전자레인지요. 이대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나? 아, 돼요? 그럼 돌리고 와야지.
님들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릇에 금태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전자레인지 넣으니까 타닥타닥 거리더라고. 타닥타닥 거리면 이게 안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한테 걸리면 진짜 맞아 죽을 뻔했네. 금태에 둘린 거는 돌리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을 날이 있는 거지 뭐. 꾸덕꾸덕도 맛있어요. 그 어머니가 또 여기다가 팽이버섯 넣으셨거든요. 팽이버섯이 씹을 때 그거 알죠? 숟가락 좀 갖고 올게요. 웬만하면은 먹을라 했는데 따리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이거 그릇 아마 일본 게 아니라 중앙 도자기 거네요. 되게 일본 것줄 알았는데 중앙 도자기 거. 그냥 부엌에다 방을 만드셔요. 아, 저 방에다가 부엌 만들고 싶은데 혹시 얼마 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비꼬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을 부엌처럼 바꾸려면은 얼마가 들어요? 네, 얘는 카레. 카레가 걸쭉하니 내 스타일이네. 기죠. 걸쭉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묽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이쁜 사장님 또 서포트하기 감사합니다. 방에다가 싱크대도 놓고 싶고, 냉장고도 놓고 싶고, 전자레인지도 놓고 싶고, 500에 30 독립하면 되는데. 그게 나을지도 몰라, 진짜로. 자, 님들 보시는 거는, 카레밥이랑 냉모 밀 세트. 오, 겁나 맛있어,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요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냥 도시락도 먹어야지. 나쁘진 않아. 아,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시험 끝나갖고 이제부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이제 가오픈 끝나고 이제 오픈하신 거죠? 진짜 그동안 못 먹은 거 폭풍으로 먹네. 아유, 이제, 여진이님, 9개 뱅크로 가기 감사합니다. 먹었으니까 또 이제 운동을, 개빡치게 하자. 아니,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치킨 두 마리 시켜도 다못 드세요. 두 마리 시키면 일단 누나랑 엄마랑 한 마리 못 드시고, 저랑 아빠랑 한 마리씩 먹죠. 말이 안 되는데? 님들,
요즘 다 늦게 주무시네요. 아, 저희 아버지는 치킨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 보러 가야 되겠다. 박셰프님, 거기 까르보나라 닭갈비 하는데 맞죠? 카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셰프님, 거기 가게 상호가 어떻게 됐어요? 상호 어떻게 되죠? 노현동 박셰프님이 저 방송 초기부터 봐주셨는데 이렇게 서울 반포동에다가 까르보나 닭갈비 차리셨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니까 또 대전 선배님이고 그렇게 하셔갖고 또띠아 이거 또띠아 아닌가 왼쪽 밑에?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털러 갈게요, 박셰프님. 저 직접 개발하신 거라서 다른 데는 아마 지금 없을걸요? 얼른 그거 등록하세요. 그 있잖아요. 아, 특허, 맞아, 특허, 특허. 특허 같은 거 내면 좋지 않나? 아, 내기 어려워요? 그죠, 막 대기업들이 뺏어가니까.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녹으니까 좀 싱거워졌다. 이거 얼음 넣으실 분들은 조절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국물 자체를 미리 해야 돼갖고 얼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슬러시 마냥. 그럼 이 소박 국물 당연히 먹어도 되죠. 네, 그럼요. 갔다 왔죠. 얘는 카레밥, 카레. 얘좀 아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그렇게 돼요. 카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머니가 만드실 때, 일단 당근, 감자, 팽이버섯, 돼지고기. 일단 눈에 보이는 건이 정도가 끝이에요. 양파, 파. 판가 아닌가? 이 정도? 그냥 기본이죠. 돼지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돼지가 아니라 닭고기 같아요.
되지 않아요? 당면도 괜찮네. 네, 치킨 카레지 뭐 이러면. 네, 2시 22분인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요. 만약 먹다가 이제 더 먹으면 짜증날 것 같다 막 그런 배부름이 오기 전엔 안 먹죠. 네, 저도 먹고 즐거웠으면은 먹어서 즐거운 만큼 또 힘들어야 돼요. 먹을 때는 겁나 좋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 뭐야. 먹고, 아, 특히 뷔페에서. 먹고 막, 아, 집에 갈 때, 아, 씨, 괜히 먹었어, 씨, 아,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잘하면 낮방송도 할수 있을걸요? 운동을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더할수 있잖아요. 그럼 아마 낮방송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맥도날드는 런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네, 방송할 때 알림 킬게요. 찾아와줘요. 맥도날드는 10시부터 2시까지 런치 그거 하면은 제일 싸게 살수 있으니까. 버거킹이나 그런 건 행사. 요즘은 또그 와퍼 주니어 사면 이상한 거 치킨 조각 같은 거두개더 주던데. 맥딜리버리로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맥딜리버리는 별로 맥딜리버리가 가서 사 먹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갖고 정이 떨어져. 자, 일단 다 먹었으니까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엄마 카레 먹고 싶죠? 안녕.